우드로 윌슨의 침해, 파리 평화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913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7년 전인 1906년도에 만성 고혈압에 의한 동맥경화를 진단받았습니다. 윌슨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1917년부터 혈관성 치매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장애 외에도 편집증, 변덕, 분노 등의 성격 변화를 보였습니다. 1914년 7월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후반부에 이미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전쟁의 뒷수습을 위해 1919년 1월 18일부터 파리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1919년 4월 28일에 뇌졸중이 발생해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으며 19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 파리 평화회의 과정에서도 언어 장애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윌슨은 국제평화와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본인이 제창한 국제연맹 창설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됐습니다. 당시에 윌슨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민족적 열주의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제국의 김규식도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며 참석했습니다. 1919년 6월 28일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고 독일 등 패전국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금과 허울뿐인 국제연맹 창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됐으나 안타깝게도 식민국가의 독립도장 약속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이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긴 했으나 정작 제창국인 미국이 의회로부터 가입 인준을 받지 못하자 윌슨은 1919년 9월 3일 미국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 열차 여정을 무리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작 한 달 만인 1919년 10월 2일에 뇌졸중으로 좌측 관심 마비가 생겼으며 치매 증세도 더 심해졌습니다. 윌슨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매로 인해 판단력도 잃고 사경을 헤맸으나 윌슨의 부인 이디스는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디스는 윌슨이 1921년 퇴임하기까지 재임 후반 18개월 동안 실직적인 대통령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윌슨은 퇴임 3년 후 1924년 2월 3일에 뇌졸중이 재발하여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윌슨은 국제연맹 창설을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192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독일에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비합리적인 징벌에 반발하여 독재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급기야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윌슨의 치매가 부실한 파리 평화회의 결과를 초래하여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좀 더 일찍 벗어나지 못한 데 영향을 줬다면 루즈벨트의 치매는 얄타 회담을 통해 남북 분단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혈관성 치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